개인의 자유. 개인의 자유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여성인분은 정말 나무 단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품평이 당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남성의 시선으로 평가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별 불평등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. 브래지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여성들에 의해 상상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기시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여성들이 탈불화를 상상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전과 인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계속 탈불화 했던 건 아니고 탈불화를 잠깐잠깐씩 해온 한 10년 정도? 원래는 불편해서 브라렛을 계속 쓰다 그래도 브라렛이라는 게 편하긴 해도 아 레이스 달려있고 좀 예쁘거든요. 아예 풀어 헤치고 다니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완전 풀어헤치고 얇은 반팔 티를 용기는 없는 거예요. 현재는 니플 패치로 적자를 한 상태입니다.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했는데 딱 브라를 하는 순간 토를 냈어요. 그때가 이제 캠핑을 가서 술을 마시는 상태였는데 그냥 브라를 안 하고 다녔는데 그 하루가 너무 편하고 숙취도 덜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뒤로 계속 생리할 때는 가슴이 보통 좀 많이 커지잖아요. 근데 저는 좀 가슴이 좀 있는 편이라서 더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가지고 생리 때 주로 많이 탈불화를 많이 해요.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여성분들도 많고 탈불화하고 계신 분들이 저 말고도 몇명 계셨을 거예요. 저를 누가 막 보고 너안 했어? 이런 적은 없었어. 니플 패치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계단에 제 니플 패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한쪽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에어컨 때문에 겉옷을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고 더워 죽겠는데 이러고 대표님이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또 하느냐? 좀 하고 다녀라. 잘 사시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불화 안 하고 여자친구들 만나는데도 여자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맨박 줄 때도 되게 많았고 길 가면서도 성희롱을 많이 당했어요. 길을 걸어가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저씨가 아가씨 노브라야? 그런 거예요.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화가 나면 또 당황하잖아요.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가지고 지나가는데 계속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저 아저씨를 어떻게 내가 뺨이라도 때릴까? 야구공이 하나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래도 유심히 보면 티는 나죠. 근데 그날 그렇다고 막 신경을 쓰고 이러진 않았어요. 확실히 겨울에는 니플 패치도 할 필요가 없고 거의 그냥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니플 패치로만 거의 살아요. 찔려가지고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에도 저는 니플 패치를 하고 다니는 편이고 원래 붙는 옷을 입으면 좀 브라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신기한 걸 이렇게 옷에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요즘은
분은 입어도 브라를 안 해도 되는. 전 여름에는 좀 이렇게 프린트가 강한 옷들을 많이 입으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? 남자분들도 보이잖아요. 왜 여자들이 보이면 그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는지. 전 남자분들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 남자분들도 꼭지가 이렇게 보이면은 좀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. 그 똑같다고 생각해요, 여자 남자. 개인적으로는 그런 탈브라가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민폐라고 생각해요. 민폐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같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단일 민족이잖아요. 다른 것들을 좀 용납하기 힘들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정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저는 유튜브에 탈브라, 노브라 이렇게만 쳐도 그 항상 보이는 댓글이 네가 가슴이 작아서 그렇다. 그런 시선에서 계속 이렇게 고나리를 주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남의 가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면 그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. 저 이걸로 콘텐츠 찍은 적이 있는데 전 부유방이 없어졌거든요. 애초에 브래지어는 가슴을 안 처지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탈브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. 제가 그 비비안 디자이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.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네들 브라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미래에 그 안 처질 것 같지? 다 처진다고. 그 눈치 보지 않는 거랑 눈치 주지 않는 거. 저는 우선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좀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 더 옷도 더 과감하게 입을 수 있고 타인의 시선이 더 안 중요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. 탈브라 별거 아닙니다. 가슴 안 쳐줍니다. 화이팅.